자, 횡단보도 사람 지나고요. 어후. 어후. 야. 타이셔.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뻔했어요. 자동차 멈추면 그냥 가서 사고 날 뻔했죠. 여기서. 여기 또. 예. 서로 멈추지 멈추지. 이때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. 지금 저 어린이 저기서 건너려고 그러는 거 잘 발견했어요.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바로 밑에 있는데 횡단보도를 안 가고 항상 이 횡단보도 근처도 조심하셔야 돼요. 저 애가 뛰어왔잖아요, 여기. 뛰어옵니다. 아마 친구가 저기 있나 봐요. 저기서 뛰어옵니다. 오른쪽 보세요. 뛰어왔죠, 애가. 뛰어오고 또 반대만 봐요. 어이구. 예. 큰일 날 뻔했어요.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럴 때.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애가 서 있으면 내가 그냥 가면 안 돼요. 그러다 애도 내가 서니까 애가 갈 수 있어요. 저럴 때는 애가 다시 되돌아 올라가는 걸 보고 가십시오. 여기 있으면 가지 마세요. 얘가 아이고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럼 가도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애가 서 있으니까 내가 가도 되겠지? 애가 오면 사고 납니다. 그리고 얘 뛰는 거 보세요. 그 다음에 건너편 봤죠? 꼭 반대편을 봐요. 꼭 반대편. 버스가 손이 다 쓰니까 막 뛰잖아요. 예. 만약에 이랬을 때 만약에 어떤 참가가 내가 서 있으니까 내 차를 휙 해서 나왔으면 빵! 아주 정말 좀 훌륭한 영상 올려주셨는데요. 이분 제목이 이렇습니다. 벌금 500만 원 아꼈습니다. 예. 만약에 민식이법에서 조심하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.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횡단보도 근처, 그 근처는 항상 시야를 넓게 보세요. 그리고 어린이가 멈췄다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. 멈췄더라도 그렇더라도 오늘의 포인트 애가 그냥 가면 안 돼요. 이런 게 있어서요. 애가 뒤로 올라갔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애가 뭐 어떻게 하는지 좀 기다리세요. 비상등 켜주고요.